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10월 30일 날 국내 한 신문은 사우디 수도 리야드발로 눈여겨볼 만한 기사를 타진했습니다. 10월 29일부터 31일 사이에 사우디 수도에서 열린 미래 투자 이니시티브라는 포럼에서 손정희 회장이 강연자로 등장했지만 청중성이 텅텅 비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가? 10월 30일 날 손정희 회장은 투자가와 기업인은 어떻게 신천 기술을 향한 움직임에서 앞서 나갈 수 있는가? 강연자의 인지도나 이름값이 무색할 정도로 행사장이 텅텅 비었습니다. 하루 전날 같은 장소에서 열린 다른 강연에는 아마 행사장이 꽉 찼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손정희 회장이 최근에 투자에서 잇따른 실패 기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포럼 참석자와 외신 기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손정희 회장의 사우디 발표 현장을 보면은 영향력이 예전만 같지 않다. 손 회장의 강연이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은 10월 29일 날 포럼 첫날에 주 강연자로 선택되지 않은 것도 이와 같은 평가가 반영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큰 변화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손정희 회장 경영 성적표입니다. 10월 6일 날 니혼겐자이 신문은 소프트뱅크 그룹이 올해 3분기 1년 동안의 연결 재무 기준으로 7,100억 엔, 우리 돈으로 7조 4,420억 원의 손실을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손실입니다. 소프트뱅크 그룹은 작년 같은 기간에는 순이익이 5,264억 엔을 기록했는데 최근 실적과는 너무나 반대되는 그런 기록입니다. 실적이 악화된 중요한 요인은 역시 투자 실패 때문입니다. 소프트뱅크 그룹은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 및 델타 펀드의 영업 손실이 무려 5,726억 엔, 우리 돈으로 큰 액수죠. 우버와 위워크 등과 같은 관계 회사의 투자 실적이 부진하고 또 기업의 가치가 크게 하락했던 부분들이 아마 소프트뱅크의 실적 악화의 중요한 요인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니혼겐자이 신문은 미국의 우버 등 소프트뱅크 출자 회사의 주가가 하락하고 또 초아 출자 회사인 더위 컴퍼니의 기업 가치가 크게 하락한 것이 실적 악화의 중요한 요인이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주력 펀드 사업에서 손실액이 무려 9,702억 엔에 달하는 등 악재가 계속해서 이어졌다라고 또 지적하고 있습니다. 손정희 회장은 이날 도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실책을 솔직히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에서 이렇게 발언합니다. 이번 결산의 발표 내용은 너덜너덜하다. 시뻘건 엄청난 적자로 3개월 결산으로 이 정도의 적자를 낸 것은 창업 이후에 처음이다. 실로 태풍이라고 할수 있다. 폭풍우 상황이다. 이번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손정희 회장은 또다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위워크 문제가 비전 펀드 실증에 미친 영향과 소프트뱅크 그룹에 미친 영향은 매우 컸다. 나 자신의 투자 판단이 여러 가지 의미 에서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크게 반성하고 있다, 이렇게 또 자신의 실수를 한번더 강하게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손 회장은 주목해야 할또한 가지 발언을 지적했습니다. 한편 주주 가치는 1조 4천억으로 늘었다. 결산은 너덜너덜하지만 주주 가치는 사상 최대다. 어느 쪽을 중요한 지표로 볼 것인가는 여러분의 판단에 맡긴다, 이렇게 이제 자신의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결국 사업가는 숫자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좋은 숫자를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고 무대 중심에 우뚝 설수 있습니다. 반대의 상황이 발생하면 그냥 잊혀지는 것이 사업가입니다. 결국 사업가의 성과는 판단이 핵심입니다. 미래에 대한 판단이 전개되는 미래와 맞지 않으면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됩니다. 반대로 자신이 내린 미래에 대한 판단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게 되면 큰 이익을 누리게 됩니다. 사업가는 이제까지 잘해왔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압도적으로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앞으로 계속해서 현명한 판단, 좋은 판단을 가지고 얼마만큼 미래를 맞출 수 있는가에 따라서 경영 성과가 크게 좌우됩니다. 결국 판단이 성공과 실패를 가른다. 판단이 영광과 몰락을 가른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 판단을 갈고 닦는 일의 중요성은 다시 한번 시키는 굉장히 멋진 사례입니다. 잘해왔다고 해서 앞으로 잘할 것이란 것은 어떤 종류의 확정은 없습니다. 잘해왔지만 앞으로 잘할 것이나 항상 물음표가 떠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 사업가의 일생입니다. 손정희 회장이 이번 7조 4천억 정도의 그런 실수를 딛고 앞으로 이를 반전시킬 수 있는,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경영 성과가 나올지를 주목해서 봐야 될 것입니다. 현명한 판단을 계속 내리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